안녕하세요. 교육진담 25 시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이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지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죠? 뛰어왔어요. 뛰어왔어. 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정확하게 1분 딱 됐구나. 아, 네. 저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입시킬러입니다. 네, 고등부 국어과 강사 이메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점점점 이제 그 저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 되어 가는데 항상 저희가 그 생방이기 때문에 예고를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렇죠? 이번 주제도 뭐 엄청나게 의미 있는 주제가 되겠죠. 네. 아주 알고 있어요. 고교 선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 방송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아주 그냥 그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실 수 없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습니다. 라이브다 보니까. 그렇죠. 자, 고교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 아주 많이 고민들 하시죠. 지금 현재 중3 학생들, 그다음에 중1, 2학생들. 네. 그렇죠. 뭐 초등까지 아마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변화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현 중3의 학부모님들은 고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발등에 부리죠. 네, 그렇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죠. 네, 또 분위기가 현 중2와 현 중3은 또 분위기가 맞습니다. 완전 또 다르다. 중2 어머님들, 중1 어머님들은 네, 달라지죠. 현 중3 학부모님들은 현 입시체제 그대로 그렇죠?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킬러 문항이 사라졌나 수능에서. 뭐 나타나 봐야 알겠지만은 3년 정도면은 이제 수능 킬러가 사라진 방식의 새로운 수능이 자리를 잡아요. 정착이 완전히 돼요. 그래서 현 중3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한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재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또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바로 올라오시는 재수 불투명한 중3. 완전 불투명하죠. 왜냐면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현 2학년이 절대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현 3학년이 상대평가여서 내신이 좋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의 내신을 절대평가화해서 받을지 여전히 상대평가를 유지시켜줄지는 모르는데 네, 상식적으로 대학은 이거를 상대평가됐던 거 절대평가로 환원시키겠죠. 그러면 오히려 내신이 좋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 네. 수시 안정 하향 지원세가 명확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그래도 고교는 선택해야 됩니다. 고교는. 네. 제가 여기서 사실 살짝 팁을 하나 드린 건데. 뭐 또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일단 고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일반고와 특목고사.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일반고다라고 했을 때는 내신 따긴 쉬운데 학습 분위기가 별로다. 네, 또 하나는 내신 따기는 좀 어려운데 학습 분위기는 매우 좋고 뭐 정말 아이들이 막 스카에 대한 목표를 막 가지고 있는 학생. 네, 이런 또 선택. 세 번째는 내신은 따기 쉬운데 수능이 안 나와. 이런 고등학교. 그다음에 내신은 어려운데 수능은 또 잘 나와. 또 이런 학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일반고 기준을 봤을 때는 고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분위기들이나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분당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대평가니까. 근데 뭐, 300명이 넘는 학교는 지금 뭐, 대진고하고 태원고, 뭐, 이렇게 두 개가. 근데 저 조금만 가면은, 저 수지 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온통과 300명 이상인 한 400명인 학교도 있어요. 동탄이 좋아요. 요즘 보면 화성시가 갑입니다. 네,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300. 아직 400은 안 됐어요. 아, 300? 네.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현 고2 애들이죠. 작년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현 고2 애들의 고1 때 인원을 봤는데 300명이 넘는 학교가 두 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체롬고하고 아롬고. 두 개 정도 있는데 와 요번에 설명회 하면서 다시 조사를 했거든요. 현 고1 학생들 인원을 했더니 거의 다가 진짜 다 300명이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되고 지금 현 고1 학생들이 좀 인구수가 조금 많죠. 황금대지띠라. 네.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큰 인원수의 변화는 없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매우 큰 인원수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지역별로 좀 인원수에 대한 변화가 있죠. 제가 여기서 그 바로 저희가 좀 들어가 드리면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재수에 대한 문제. 예, 현 중2와 중3에서 입시 제도는 거대하게 변화되는데 현 중2의 입시 제도에 중3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중3이 재수했을 때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의대를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상당 부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내가 상위권을 추구하면서 일반고를 갔어. 그런데 입시를 잘 못 치렀네. 그 다음 해에 수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해에 재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시를 노리는 재수를 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고등학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예를 들어서 특목고를 갔다. 특목고를 갔는데 최상위권이니까 특목고를 갈 수 있죠. 특목고를 갔다. 그랬는데 입시가 실패를 해서 재수를 하게 될 경우 의외로 1년 쉬었더니 내가 A가 됐네. 원래 3등급이었는데 A가 됐네. 4등급이었는데 A가 됐네. 그래서 내가 못 갔었던 수시를 수능 최저를 통해 가지고 뚫어볼 수 있는 기회가 1년 후에 또 생길 수도 있다. 보너스 찬스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의 경우에 있어서 재수를 염두에 둘 때에는 현 중3의 선택은 중2랑 똑같이 선택하시면 돼요. 내신에 있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특정 학교가 아니야 우리는 재수생들과 삼수생들의 경우에는 상대 평가를 할게 학생부 그대로 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성적표 상대 평가지만 성취도 ABC로도 다 기재가 되어 있긴 해요. 네. 되어 있긴 한데. 아마 요 상황을 가지고 재수를 하게 되면 이 성취도 현, 나와 있는 그 ABC, 그걸 가지고 진행해. 그래도, 상대평가 때 문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절대평가 때의 A는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 말씀 좀 죄송한데, 네. 제 얘기는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전체를 다 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교과는 환산 자체를 ABC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2학년 애들을. 현 중2 애들이, 현 중2 애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교과 전형은, 결국은 성취평가 A, B, C, D로 환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마찬가지. 중3 애들도 교과 전형을 만약에 1년 재수한 후에 집어넣는다고 얘기했을 때는 똑같이 환산 점수로 처리할 수 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학생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기재되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현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보통의 경우에는 재수를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면 안 돼, 그리고. 아, 저 그거. 지금 너무 처음부터 마지막 마무리 때 해야 될 것 같은 이야기가. 제가 오늘 좀 급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끼어들기 두 번 당했어요. 끼어들기를 심하게 두 번 당했어요. 그래서 막 크락션 울리는, 제가 원래 크락션 같은 거는 안전을 위해서 울리는데 이번엔 정말 심하게 울렸어요. 막 갑자기 휙 끼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사고 안 났어요. 그래서 그 왔는데 요 앞에서 갑자기 누가 또 끼어들어. 아 그래 끼어들어. 아 알았어 급한가 보구나. 끼어들었는데 안 가. 일반 등행로에서 안 가고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왜 안 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동안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급한 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가장 임팩트 있는 것을 사실은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이잖아요. 우리가 중3 학생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목을 가냐 일반고를 가냐 일반고는 또 어떻게 가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애초에 인풋 값에 생각을 못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재수를 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인풋 값은 생각 못하셨을 텐데 그것도 한번 넣으셔야 돼요. 넣었을 때는 달라진다. 확실히 중3이 달라지는 거는 그거 하나 있습니다. 교육제도 변화에 중3이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수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시면서 고교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딱 할 때. 네, 인풋 값을 넣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혹시 내가 재수하게 되면, 아,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최상위 일반고 지망 학생들은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된다? 현역 때 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러면 학교가 예를 들어 일반고도 A 학교가 있고 B 학교가 있을 때는 A 학교와 B 학교 중에서 선택지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특목고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반고하고 특목고에서 고민하시는 중2서부터 고민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지금 중3이죠. 네, 그러니까, 네, 중3서부터는 뭐 절대 고민이 없고 그건 뭐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또 해드릴까요? 중2부터? 네,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이랑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요. 똑같습니다. 이미 준비할 학생들은 다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거 영재고 같은 경우가 최근 트렌드가 인기도가 의대에 대한 아예 그, 막아버리고 의학계를 막아버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추세인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새 수능에 안 맞아요. 이 영재고 과거가 지금도 안 맞아요. 지금도 애들 지금도 수능과는 안 맞아가지고 수능 공부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새 수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이 새 수능이 만들어지는 이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의 어떠한 수업 패턴. 사실은, 창의적인 부분, 어떠한 깊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했었던 교육과정이 아니라, 얕으면서도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방식의 제도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과거 영재고 학생들은 이제 수능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썩 유리하다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카이스트, 이공계, 그쵸. 서울대 공대. 그렇죠. 연대공대, 고대공대. 그래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사람들. 아우, 훌륭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컨설팅을 재수를 했더라고요. 서울 영재고. 근데, 저도 물어봤더니 그 생기부가, 그 영재고 생기부가 거의 뭐 다, 거의 다 지워진 상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과거 영재고는 의학학 계열을 딱 막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의학학 계열의 교수님들도 굳이 영재고 출신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는 명확히 떨어집니다. 특히 서울대 MMI 면접을 보면은 그 면접의 과정 자체 속에서 의사로서의 사명감, 헌신성.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따지시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없죠. 그러니까 아직도 과거 영재고 가서 의대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 10년 전? 10년 전 정도는 되겠죠. 그 10년, 15년 전? 저희가 며칠 전에 그 MIT 최순원 교수님 모시고 네네네. 세종에서 강연했잖아요. 활적이었잖아요. 아니, 뭐. 언론이 많이 오셨잖아요. 아니, 언론이 폭발적으로 다뤄주셨죠. 언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6월 27일 날 이렇게 그 최선원 그 교수님이 같이 이제 강연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서 강연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뭐 서울에 갔어서 강연을 하시고 하는데 이게 그 그러니까 MIT 교수라서 위대한 게 아니라 논문의 인용 편수가 만 편이라는 거는. 우리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가 네. 만 뭐 나오면은 막 이러잖아요. 교육 분야 만 이런데. 그거 엄청나죠. 논문의 인용 만은 거의 그 유튜브 구독으로 따지면 조회수로 따지면 10억 뷰 아니에요? 10억 뷰? 그 정도. 10억 뷰. 예.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강연을 할 때, 요분 시대에도 의대를 갔대요.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예,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는 안 갔고 어쨌든 절반 정도가 갔는데 다 연구 쪽으로 간대요. 그 과학자로서의 어떤 그게 남아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10년 전 얘기인데 10년 전 15년 전 얘기인데 그 후로 굉장히 많이 막았어요. 영재고 과거 쪽에서. 그래서 정상화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서 과거 영재고는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나 현 고3 학생들 뭐 중3 학생들 어머님들은 명확하게 니즈를 파악하고 가시니까는 이제 별 문제 없는 것 같고요. 문제가 된다면 이제 자사고. 그렇죠.
네, 자사고, 국제고 외고. 네, 국제고 외고. 네, 요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겠죠. 근데 그 고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좀 서 있는 학부모라면 솔직히 외고, 국제고, 뭐,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외고는 가고 싶은 자사고도 그렇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받아주지는 거 아니에요. 잘 따지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들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국제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본인의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자사고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내신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신이 아무래도 좀 빡세고 대신에 이제 수능에 대한 결과치는 그래도 또 괜찮은 좀 분위기인 것 같고요. 지금 자사고 쪽.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사고 쪽에 대부분 의학학 계열을 좀 많이 네, 또 생각하는 것들이 강하거든요. 몰려 있죠. 근데 사실 보세요. 내신이 안 좋으면 사실 의학학 계열은 내신이 안 좋으면 사실 쓸 수 있는 전형이 정시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4등 자사고 가서 4등급은 근데 내신이 그래도 1점대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비빌 때가 있어요. 교과든 종합이든 뭐 투시해서 뭔가 자기가 준비하고 그다음에 수능에서 최저 맞추는 이런 기회가 그래도 몇 번 더 오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딱 가군 나군 다군 이게 세 번의 기회밖에 거의 없다라고. 물론 논술이 있는데 논술은 뭐 100대 1 뭐 이 정도 뭐 몇백 대 1 넘어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재 실정이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판단해서 학생과 학부모님이 판단하셔서 그걸 선택하는 게 저는 좋은 또 하나의 또 꿀팁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실전 필드에서 실제로 예비고 1,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거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아이들을 직접 학업 현장에서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머님들이랑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실질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런 부분까지 좀 접목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선은 가장 지금 첫 번째 선택이 특목고냐 일반고일 것이고 특목고로 쏠리는 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오늘도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릴 게 당연히 유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특목고와 일반고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서 정말 말 그대로 내신을 따기가 어렵지만 학습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들의 콘텐츠의 질이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 분위기를 타서 같이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학생 성향에 따른 것들도 학교 선택에 큰 기준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굉장히 많은 이 고교 선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나 뭐 기사나 블로그 글 유튜브들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 이 고교 선택에 있어서 고교 학점제가 그 불러일으킬 파장까지 접목해서 이야기하는 곳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머님들. 이 학교가 입결이 어떻고, 이 학교가 학습 분위기가 어떻고, 콘텐츠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다 찾아보시면서 알 수 있을 텐데, 좀 생각보다 학부모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아이의 성향입니다. 네, 아무리 그 중학교 때 성적이 정말 좋고, 그 원점수 평균점대가 막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멘탈이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아이와 많이 상당히 깊은 심도 깊은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담임 선생님과 그리고 혹시 아이가 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면 그런 학원이나 가위 선생님과 대화를 좀 많이 우리 아이가 성향이 어떨까요를 다뤄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례로 특목고를 갔는데 굉장히 좀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잘 되어 있고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학생들은 그곳에서도 조금 이 내신에서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응을 잘 해요. 하지만 좀 그 내향형인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좀 자기주도적 학습보다는 좀 의존도가 높았던 학생들은 그곳에서 힘들어하고 학교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일반고로 갔을 때 우리 아이는 의대를 갈 거다. 우리 아이는 그 서울대 서연고를 갈 거다. 그래서 내신을 최상위 전교권을 따기 위해서 일반고 조금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생각해봤더니 이 아이가 친구들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특히 고등학교 1학년 17살 남자아이들이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누구를 사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거에 흔들림 없이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는 아이라면은 어떤 학교를 보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같이 또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정에 관련돼서는 나를 많이 지도했었던 선생님하고 예, 좀 이렇게 컨설팅 아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예, 좀 필요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최상위 뭐 중위권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일단은 가장 큰 틀에서 인문사회의 니즈가 확고한 학생들 뭐 어학을 뭐 선호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역사 도리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죽어도 내 그런 공부를 한다. 그다음에 애매한 것들. 부모님은 의대 약대를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수학 선행의 정도라든가 과학 선행의 정도가 사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계 싸움을 하라는 거는 부모님들의 욕심이 좀 과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상 학생이 그런 식의 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활동, 토론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제고, 뭐 외고가 선택지예요. 무조건 가야 되는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이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다양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현 정부가 존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학교인 거죠. 무엇보다 수학과 과학은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을 한 학생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행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선행을 사회적으로 금할 것이냐 풀어놓을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교육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선행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허용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문화적으로 전부 다 이 선행학습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면 사실상 수학은 수학과 과학의 경우는 선행을 한 학생들이 유리한 거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선행을 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건 선행을 잘 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잘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선행을 한 거예요. 근데 선행을 한 모든 학생이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선행을 한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아이가 수학의 선행 정도가 낮은데 이거를 뚫고 나아가서 의학계를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 그 다음에 학원들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이익에 대한 눈먼 잘못된 상담들이 결합하게 되면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가만히 있나? 다른 친구들은 가만히 있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애는 뛰죠. 우리 애도 뛰는데 남들도 뛰어요. 우리 애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정지 상태에 있어야지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정지하나요? 오히려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계속 돌리면서 심화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인문사회의 니즈가 분명하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실 거예요. 우리 애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국제고 외고를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선택지를 가지시라. 라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의학계를 선호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최상위나 뭐 의대 약대를 선정을 했을 때 이제 일반고에 가는 목적은 내신 수시 그렇죠? 그다음에 뭐 특목고에 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대부고도 전교 1등이 있어요. 외대부고도 수시로 전교 2등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애가 그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교 10등 안에 근데 내 아이가 못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학생을 골라야 되냐면 이 아이가 자사고에 가면은 많이 망칠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 일반고에 가면은 전교권을 유지할 것 같아. 이것만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제일 첫 번째로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애가 저기 가면 좀 아무래도 심하게 망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애가 저기 가도 중간 이상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가는 게 낫죠. 근데 우리 애가 저기 가면 아주 심하게 바닥을 깔아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닥을 깔 것 같은데 일반고 가도 뭐 그렇게까지 상위권으로 못 가. 그러면 바닥이 나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유일하게 일반고 가서 총교 5등 안에 들 수 있는 애가 바닥을 깔면은 그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만 좀 고민을 세심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두 번째는 지금 혜림쌤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분위기.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고에 가면 잘 될 거라고 하는 것, 그릇된 환상을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중학교에서 전교, 중학교 전교 1, 2, 3, 4, 5등. 그렇죠? 이 다섯 명이 있어요. 누가 봐도 딱 뭐 수과학을 되게 잘하는 애들이야. 그렇죠? 자, 그럼 이 다섯 명의 아이들이 각각 어떤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제가 특정 중학교라고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방송이어도 이 특정 중학교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섯 개의 다섯 개 전교 1, 2, 3, 4, 5 이 중에서 이 다섯 명의 공부 꽤 잘하고 누가 봐도 얘들이 진짜 수학과학의 천재들이야. 어느 학교를 지망할까요? 다섯 명이요. 과거 아니면 좌석. 네, 이 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 전교 1등이 전교 1등이 있는데 이 전교 1등 이전에 전교 1등이 있었어요. 그 전에 학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네, 2학년 때 전교 1등이 있었어. 네. 2학년 때 부동의 전교 원톱이 있었어. 부동의 전교 원톱이 서울 영재고를 갔어. 2학년 때. 그러니까 얘가 전교 2등인데 이제 얘가 전교 1등이 됐어요. 얘의 선택은 뭐냐? 일반고예요. 얘는 일반고 갑니다. 얘는 부동의 일반고. 얘는 명확하게 자기의 의사가 있는 거죠. 얘는 일반고 가서 확고하게 직윤받고 서울대 의대 도전하겠다. 이거 확고한 학생인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그러면은 과거 영재고를 지망하려는 학생이 5명 중에서 있느냐? 없습니다. 이 학교는 적어도 없어요. 물론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자사고 가려는 학생 하나 있습니다. 뭐 자사고라고 해봤자 뭐 전교권의 이 정도 학생이라면은 뭐 전국 단위 서울의 학생이 아니니까 예, 서울의 학생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뭐 외대부고에 대한 생각이 있겠죠. 나머지 학생들은요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머님들과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마치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은 싹 다 과거와 영재고로 빠지고 자사고로 빠지고 일반고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한 오산이라는 거예요. 생각 빨리 바꾸세요. 부동의 전교 원톱은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핵잠수함처럼 동네 일반고를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미 이 입시 제도가 굳어진 거고요. 이 입시 제도가 현 중위부터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의 지점의 마지막 현재의 학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고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100% 녹록하다, 편하다, 쉽다라는 생각 가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혜림쌤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분위기 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좋은 분위기에 가시는 게 좋고 학원 손 타는 학생들은 기숙사 학교는 상당 부분 힘들고. 힘들죠. 네. 그래서 이거는 상식이죠. 네, 상식이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눈이 갖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우리 애는 분명히 이제 아무리 봐도 제가 학원 손 타는데 자꾸 아니래. 자기주도성이 강하대. 아무래도 쟤는 친구 잘못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주 굳은 의지가 있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냉정한 제3자의 시각으로 거울처럼 투명하게 일단은 실제하는 현실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중3 학생이 가장 학부모님들 중3이 큰아이다. 위가 없었다 그러면은 좀 이 부분을 꼭 좀 짚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때의 내신 평가 방식과 고등학교 때의 내신 평가 방식은 지금 다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민우님이 아까 말씀드린 전교 1등부터 이렇게 쭉 있지만 일단 중학교는 아이들이 절대 평가하기 때문에 90점 전부 다 A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머지 과목들 대부분 다 A를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 되게 우리 아이는 상위권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이
한 학년은 자기 학년의 그 중학생들 중에서 A를 받은 학년의 학생의 비율이 보통 평균적으로 35% 정도가 A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요, 상대평가거든요. 전체 인원의 4%가 1등급, 11%가 2등급, 23%가 3등급, 40%가 4등급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를 받은 학생들이 35% 이상 평균적으로 나온다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A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가서 4등급이 될 수 있고 3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고교를 선택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고등학교의 내신 평가 방식이 달라지고 중학교 때와 다르다는 거를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 그러면 고등학교에 내가 일반고를 가냐 특목 자사를 가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또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먼저 드립니다. 아 지금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요거는 그 특목이냐 아니면 일반고냐를 선택할 때 고민하시는 사안보다는 아 일반고를 정했는데 일반고 중에서 어디를 갈 거냐를 선택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 말씀 잘해 주셨는데 A, B, C, D, E의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지는 평가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는 다섯 개만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뭐 E를 주진 않잖아요. D를 주기도 쉽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A, B, C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수행으로 넉넉히 주고 이렇게 잘 조율을 해나가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이미 그레이드 단계를 나누는 과정 자체가 넉넉히 나눠지게 돼요. 조밀하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상대평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4%여야 돼요. 1등급이. 네. 2등급이 14%. 11%. 네, 11%. 네. 합쳐서 거의 15% 정도, 14% 정도의 상위권이 1, 2등급인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 누적으로 만들었을 때 불편해져요. 쉽지가 않아요. 3등급도 나눠야 되고요. 그럼 이게 조밀하게 아이들의 내신을 따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조밀하게 아이들 내신을 따져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중학교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A인데 다 A였는데 일반고 가가지고 내가 상위권을 치고 가야지라고 했는데 일반고 가서 3, 4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4, 5등급이 나오는 거고. 많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일반고를 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한 학생들이 많아요. 지금은 애매모호한 학생들이 많죠. 그리고 선행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따지셔서 일반고 선택하실 때 상당히 감각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근데 문제는 일반고인데 자사고 같은 학교가 있어. 분당에 있잖아. 그 어디 낙생고 같은 네. 경우는 보니까 전국의 고등학교 중에서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탑10 그 안에 낙생고가 있더라고요. 일반고잖아요, 학생. 아니, 뭐, 휘문이 1등인데요, 뭐. 아, 휘문은 뭐, 어쨌든, 네. 그, 강남 자사의 형식을 띄고 그래서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일반고라도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일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고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일지망으로 막 쓰잖아요. 일지망으로 막 쓰고, 몰리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몰리는. 예전에는 뭐, 지금은 사라졌지만, 뭐, 과학중점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막, 뭔가를 막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식의 유행을 타는 학교들을, 우리 애가, 일반고니까는 갈 수 있다. 가서 잘할 수 있다. 요것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잘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그 일반고 가운데서도 이 과학중점 학교를 라고 해서 한 학교들이 주로 되게 자사고 같은 일반고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그런 과학중점 일반고를 가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잘 안 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비고일 설명회를 이 지역에서 계속 좀 돌고 하면서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좀 한 세 개만 찝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내신 따기 쉬운 학교겠다. 저기 가면은 우리 애가 전교과 안에는 줄 수 있겠다라는 이 찝어달라는 이 생각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중학교 때 A는 1, 2, 3, 4로 다시 한번 세분화가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 학습 분위기 같이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같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를 타는 것인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이 학교가 내신 따기가 쉬웠을 수 있어요. 중고 모의고사가 한 2등급인데
반에서 1등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과학중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1등급이어도 반에 100점이 막 5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라고 알고 갔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학교 때 전교 1, 2, 3등이 거기에 조용히 제야의 고수처럼 숨어 있기 때문에 아우 이 정도 학교에선 우리 아이가 1등급 하지라고 했는데 위에 열몇 명이 있는 상황이 분명히 펼쳐지죠. 몰려가기도 해요. 네, 자기들끼리 딱 해가지고 팀 짜가지고. 네. 매년 그 어떤 학교가 됐든지 최상위권 학생들은 1등급을 차지할 수 있는 정도의 학생들이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탄다기보다는 일반고를 선택을 할 거라면 그 중에서 우리 또 일반고를 넣었을 때는 돌려가면서 또 떨어지고 막 몇 지망으로 밀려날 수도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할 거라면은 반드시 이야기로 귀로 들은 거 말고 눈으로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 편제표를 봐서 2학년 때도 1학기, 2학기 때 다른 과목을 넣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 분당 지역에서도 그 좀 수능 공부에 치중하게끔 편제표를 아예 2학기 때 선택 과목을 넣어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넣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편제표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학교의 교내 대회라든지 그리고 이 입결을 통한 학교에서 대학을 어떤 학교를 어떤 과를 잘 보낼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학교인지를 눈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 네.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팁을 주셨는데 이런 거죠. 특정 학교가 여고야. 근데 이 여고는 경험적으로 수능이든 뭐든 국어에서 자기 여학생들이 승부가 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학교 내신에서 국어를 어렵게 냅니다. 애들 공부 많이 시키죠. 그렇죠. 그리고 선언합니다. 어려워.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이 학교의 입장은 대부분 인문사 쪽 여학생들이니까 인문사 쪽이고 수능에서 국어 비중이 높으니까 우리가 지금서부터 국어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내면 애들 공부를 많이 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전략적인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 그런데 이제 교장 선생님 바뀌거나 학교가 바뀌면 또 트렌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학교 내신의 난이도로 따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우리 혜림 선생님 말씀하셨던 편제표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뭐 배우고 2학년 때 뭐 배우고 3학년 때 뭐 배우고를 요거를 보면 학교가 어디에 힘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수과학의 선행의 정도가 낮은데 화학을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가기가 좀 쉽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제표를 보면은 우리 애가 강하다 약하다가 눈에 들어와요. 강하다 약하다가 눈에 들어오는 거고 언제나 꼭 기억하세요. 하면 되지보다는 지금까지 우리 애가 해왔던 것 중에서도 최대한 유리한 학교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야 로부터 접근하지 마시고 해온 것 중에서 제일 유리한 게 어디지? 를 일단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더 하면 돼요. 네, 이런 어떤 생각이 좀 필요하네요. 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그 부모님들이 자꾸 좀 이게 아까 내신 따기 뭐 이런 부분 많이 하는데 지금 민우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혜림쌤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편제표라 이런 부분인데 저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학교 알림 사이트 들어가면은요. 그 학교의 과목 그 성취도 아이들 내신에 표준 편차가 나와요. 근데 그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3년치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 쭉 보면은 특정 과목이 표준 편차가 되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표준 편차라는 건 평균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 평균 성적에서 성적이 떨어진 아이에서 나타나는 이 표준 편차가 길면 크면 클수록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표준 편차가 적으면은 조금 잘하는 아이들이 좀 밀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꼭 디테일하게 좀 우리 아이가 수학이 약한데 표준 편차가 되게 좁은 학교를 선택하면 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좀 여유가 있는 표준 편차가 여유가 있는 학교를 또 선택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상 이게 고교 선택의 일반고 기준을 봤을 때는 뭐 1,2반 쪽이 있지만 관내 자기 주소지 중학교 다니는 데서 근거리 일단 우선적이기 때문에 내가 뭐 멀리 간다고 해서 뭐 그게 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까이 있는 학교를 가고 싶다 해서 거기가 또 인원이 또 과부하가 생기면 또 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대부분 뭐 주소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다니는 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 선택하는데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 저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이해가 하기 힘드시다. 그러면 뭐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주세요. 그런데 뭐 보통 이제 저희가 이거 한 10년 전부터 일반고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해드렸거든요. 아, 일반고도. 네. 일반고 컨설팅은 당연히 똑같아요. 네, 네. 그 예전에는 경기도는 아예 일제고사 성적까지도 제공을 해줘서 지금은 공개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아, 중학교 때의 어떤 성적과 고등학교 때 성적의 비교 추이까지도 아예 알려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는 뭐 굉장한 데이터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우리만 알고 몰래 그걸 했다가 분석표를 만들어가지고 아, 너는 어디 가는 게 유리해서 1지망, 2지망, 3지망 어디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학교 알림에서의 표준 편차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죠. 편제표랑. 그래서 이런 교육 서비스는 좀 많이 제공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 서비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당연히 해드려요. 예,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뭐 다 진행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영업 비밀, 기업 비밀의 범위를 이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사교육 기관에서 요 정도의 교육 서비스는 해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모르죠.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해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잘 모르시거나 우리 동네는 없어 우리 동네 없으니까 좀 한번 해봐라 해줘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댓글 다시면 뭐 저희가 그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네, 오래 걸리는 네,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다만 이제 아, 학생의 잠재성, 학생의 가능성, 학생의 역량에 대한 평가치가 없기 때문에 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죠. 지도했던 아이 같으면 그냥 명확히 알아요. 야, 안 돼, 너. 야, 너 일지마 여기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지도하지 않은 학생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반론적으로. 아, 이 정도의 선행이면 요 학교를 가는 것보다 요 학교가 이 학생한테는 내신 따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또 일반고는 이제 인원인데 이것도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일반고 학생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학교 2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 학교 정원이요. 근데, 뭐, 1학년 때 내신 국수영이 3, 4, 3 이렇게 나왔는데, 2학년 때 2, 3, 2로 한 단계씩 올랐어요. 보통 1학년 때 3, 4, 3이면 2학년 때는 구조적으로 애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내신이 오르더라고요. 한 개 등급씩. 그래서,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1학년 때, 뭐, 200명이 안 되는, 뭐, 한, 예를 들어 170명이라고 하면은, 2학년 때 인원이 늘었어요. 보통 2학년 때 어떻게 인원이 늘었는지 그래갖고, 제가 특이하다. 너는 이 인원이 왜 갑자기 늘었냐? 라고 했더니, 1학년 때 특목 자살을 같은 학생들이, 야, 내신이 너무 박잘나니까, 뭐, 7등급, 8등급, 9등급 이러니까, 못 버티고 이제 일반고로 전학을 와서, 자연스럽게 인원이 늘다 보니까, 1%의 인원이 늘은 거고, 11%의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 학생이 3등급이어도 거의 2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 수가 늘다 보니까, 자기는 공부한 양은 비슷한데, 자연스럽게 한 개 등급씩 상승하는. 이런 또 결과를 가져. 그래서 제가 인원에 대한 부분, 일반고는 인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한번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예비 고1 학생인데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 우리 아이는 수시가 맞아서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될지 정시가 맞으니까 정시로 가야 될지를 기준으로 놓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러지는 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확률은 절반이 아니에요. 거의 뭐 제곱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신도 열심히 그리고 수능 내신을 공부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수능에 대한 대비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까지는 되게끔 이 교육 과정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좀 수능에 집중적으로 올인을 하겠습니다. 수능보다 그냥 아예 그냥 뭐 내신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네, 전교 1등 하긴 너무 쉬운데 수능이 개박살 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거나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허울 좋은 말로 하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100의 힘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 하나를 버리고 50의 힘을 25, 25로 나누어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고등학교도 가지 않은 학생인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은 얼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른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오늘 아주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십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이제 지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근데 사실은 원래 그 수능 킬러 배제할 때 내신 킬러도 배제해라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네, 그것도 얘기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추세와 트렌드를 보면 좀 이렇게 예, 쉽지 않을 거 유념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풋은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두 개의 인풋을 갖고 얘기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것도 혼란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떠한 그 표준편차 아까 얘기했었던 그게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기본값 자체가 흔들리는 건데 그렇게 예상되어지진 않는다. 지금 현재의 추세를 보면 사실 많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방향 자체가 뭐 출제자와의 어떠한 뭐 카르텔 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저희가 뭐 카르텔이 없어서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예 네.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이 이제 많지 않았을까요 오늘 댓글이 뭐 굉장히 많은데 아니 뭐 본인들끼리 막 이렇게 토론하시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이거 공문회장을 만든다는 거는 이런 행복함이 있네요. 행복감이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말씀드린 건 엊그저께 질문 받은 학생인데 그 농어촌 전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를 갈까 무슨 소리냐 그냥 거기 가시라고 농어촌 전형 되는데 무조건 가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어촌 전형 아주 좋습니다. 농어촌 정말 누구는 농어촌 전형이 정말 안 돼서 졌는데 되는 학생이 있더라면은 농어촌 전형 되는 학교로 또 선택하는 거 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가야 되겠죠. 웬만하면 네. 네, 웬만하면 가야 되는데 그 조건이 갖춰졌어요. 네, 본인이 뭐 너무 뭐 이렇게 정신적 공황 상태가 된다가 아니고서는 가야죠. 가는 게 입시에서는 뭐 너무나 유리하죠. 도시가 개발되고 거기도 신도시 같은 느낌인데 아직 그런 그 네 뭐, 맞아요. 어, 맞아요. 있어요. 있더라고 그래서 어, 네. 아니, 대표적으로 한남시 그 저기 거기에 그 화도면에 심석고등학교, 심석고등학교가 스카이대를 최근에 엄청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 학교가 원래 인구가 이게 난 정확히 모르는데 그 지금 읍면대거든요. 근데 뭐 동구 뭐 이렇게 되면 걔네가 지금 화도면이 12만인가 15만 정도인데 딱 그 이상이 넘어야지 저기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 커튼에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읍면대의 주소가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개발되고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다 보니까 학원이 당연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심석고 학생들을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네 농어촌이 되네. 그래갖고 몇 년 전부터 그 하남시 화도면에 있는 심석고등학교가 이 스카이 쪽에 합격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농어촌 전용. 그럼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아, 거기 뭐 심석고인데요, 뭐 이사 가신다고 할라. 아, 근데 어차피 뭐 중학교 때부터 다녀야 가는. 예, 그렇죠. 그게 저... 정원 외라. 예, 농어촌 특례는 정원 외예요. 정원 외라는 건 뭐냐면은 대학이 예,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어떠한 예, 그 감사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인원을 뽑을 수가 있죠. 교육부가 너 1년에 3천 명 뽑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3,300명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농어촌 특례를 애들이 뽑으면. 그래서 또 어저께는 또 설명이 이제 끝나고 나서 학생이 조용히 오더라고. 특성화고라고. 와 너무 잘 됐다. 특성화 너무 잘 됐다. 갈 수 있다. 너무 좋은 데 갈 수 있으니까 내신만 좀 잘 커버하고 어 저기 해라. 근데 특성화고인데 그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특성화고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대학이시 때문에 전략적으로들 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그 뭐 교육적으로 옳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선택을 이렇게 하고 가죠. 처음서부터. 네, 또 네, 전형의 특별함이 있으니까. 네, 있는 디미고 같은 경우도. 거긴 뭐 워낙 유명하고 네, 네, 오랫동안 만들어져서 네. 처리가 됐었죠. 자, 전체적으로 뭐 댓글로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요? 아무래도 예, 그 고등학교 이제 중3 역시 이 라이브는 대입이 많이를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또 다음 주는 저희 주제가 또 방학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방학에 대한 어떤 중1, 중2 초등학생의 고교 선택. 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서 가야 돼요. 네. 이어서 가죠. 이거 이번 주제가 중3을 위주했다면 예. 다음 주에는 중1, 중2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네. 대상 학생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 돼요. 이 학생들은 이제 천지개벽 수준의 교육제도 변화가 만들어져요. 완전히 바뀌어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애는 다른 나라 입시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주 속 편해요. 차라리. 네, 그래서 다른 나라 입시 제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 변화가 그 정도로 거대하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미리 생각을 좀 하시는 것이 같은 학년이지만 뭐가 달라질 거야? 그게 이렇게 크게 달라져라고 얘기하는데 학교의 교실에서의 교육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만들어지면서 미리 어느 정도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방학이나 이런 거는 잘 보내세요. 아니 선행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신 질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선행학습. 네.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거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 나오셔야 되겠죠? 선행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뭐 수학 선생님도 좀 모시고. 네네. 그다음에 뭐 다음 주는 일단 그러면 중2하 밑에 학생들 그렇죠? 고교학점제 실질적인 대상인 학생들이 나중에 고교를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중2는. 네, 다음 주 주제. 그래서 왜냐하면 중2 학생들이 고교 선택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지금 해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중3은 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3은 일반고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가 정말 특목고에 지원할 거냐. 자기 확신의 시대인 거고 오히려 이제 일반고를 어떻게 좋은 학교 내가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은 거죠. 네, 아유, 댓글 반응 뜨거우면 저희는 행복합니다. 네, 네, 네. 네, 뭐, 저희랑 뭐 소통 안 하고 질문 안 하셔도 뭐 스스로 소통하시고 그러셔도 저는 행복합니다. 네. 자체적으로 막 돌아. 아, 그럼요. 네. 공론회장만 만들어드렸다는 것만으로도 네.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이 정도로 마칠게요, 네? 오늘은. 예. 네. 예.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